뭘 딱이야.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니 배가 열렸어? 아니 뭔 날이던데 엄청 달아가지고. 진짜? 저 이거 수환이 주려고. 저 여기는 찬바람이. 아니 여기 언제 배를 심었어? 진짜 몰란 거야? 괜히 그러는 척 하는 거야? 아니 진짜로 나 뭘 난 너무 못생겼네 근데. 아니 내가 딱이 놔둬요. 이거 저 내가 요즘 뭐 엄청 달아가지고. 옛날에 무슨 구독자가 뭐 갖다 준 거 그거야? 이걸 내가 맛이 없으면 버리려고 그랬는데 떨어 이 똑똑 떨어지면 이게 다 익은 거야 이게. 이상 안 커요 이게는. 클 수가 없지 추운데. 내가 보니까 엄청 달아가지고. 한번 줘봐봐 멀쩡한 거. 아니, 멀쩡한 게는 먹는 지장이 없다니까. 그냥 먹어? 이런 게 맛있어. 한 바삭 깨물이 먹어보라니까. 다네. 시원하다. 아니 배가 맛있더라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 고기 양념할 때 너무 시원한데. 야 여기서 배가 자라는 게 조그만데. 근데 잠깐 끄. 네. 또 모기가 희한해. 아니 이게 배가 한쪽은 동글동글한 게 정상 배라니까. 근데 또 있어 배 배나무가? 아이고 참 한쪽. 아유 여기 올라가려면 힘들어. 아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밥을 잔뜩 먹었어. 배가 카메라 놔두시고. 여기 올라오면 다 위험해. 맞자. 아이고. 여기가 토끼길은. 이거 길을 만들어 놨네. 그게. 잘 만들어 놨어. 길을. 달 앉아. 달긴 달지. 응. 아이고 이거. 어머나. 이러니 내가 여기만 올라오면은 불안해요. 아, 요거는 동글동글한 게 제대로 됐잖아, 요봐. 한번 내려와봐, 바짝 찍어줘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찍었어. 여 보세요, 이거 제대로 된 배예요, 이거는. 이거 그냥 냅둬, 계속. 어머. 아니, 이거 저 찬바람 나면은 버린다니까? 깎아 먹어야지. 그 저녁에 한번 먹어보자니까. 자, 여러분, 요 보세요, 여기. 사진 찍어보세요, 여기. 이건 다 정상이에요. 이건 이게. 정상이다. 그냥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 이렇게. 이건 정상이에요. 진짜 이쁘다. 아까 그거는 못 났는데 이건 진짜네. 이거 얼마 저녁에 내가 한 실방할 때 뭐. 네. 어차피 다 따야 되잖아. 따야 돼요. 한번 여기는 바로 얼음이 얼어버린 얼음이 얼어버린다니까. 내일 아침에 얼음 소식 있을 것 같은데. 여보 이쁘잖아 여보요 이렇게. 이거 일단 이거 껍질 먹어봐요. 아니 먹었어요. 껍질이 얇어. 아 요거 한번 먹어 맛을 보라. 시원하지. 달아 엄청 달아 이 고지대라서. 시원하다. 응?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동글동글 하잖아요. 봐 이렇게. 이거 근데 달지 그렇게 달지는 않고 시원한 맛에 먹겠다. 아 이왕이면 엄청 달다고 괜히 하세요 뭘? 아니야 난 솔직한 게 좀 솔직한 요거는 까치밥으로 놔둘까? 응 두 개 이거 없애지 말고 해마도 나오겠네. 어 해마도 나오지. 아 그래도 소환이 줘야지 안 되겠다 이거 놔둬. 까치도 먹게 좀 냅둬라. 까치 안 먹어 이거. 참 못난이네. 이거는 못난이다 진짜. 그래 봐봐요 요거 봐요, 요거. 요건 이쁘잖아. 배다, 이건 진짜 배다, 배 같아. 아니, 다 따르면 후안이도 먹어. 이거 뭐. 먹으니까. 깎아 드시면 되지. 저녁 때 시원하게 뭐. 겨울에는 뭐, 동치미도 무도. 옛날에 무도 깎아 먹고. 고구마도 깎아 먹었는데. 아휴, 길도 어떻게 이렇게. 잘도 닦아놨네. 와 이제 여기가요 늦가을 되면 한급빛이 돼요. 한급 아주 노래가지고 금대분골이 아이고야 이걸 해놨구만 이거 길을 이렇게 닦아놔 멋있게 해놨네. 겨울이 왔어.
아, 여기는 금세 오잖아. 추워. 어, 이 나무 좀 봐봐. 가지가. 우와. 저 위에 단풍이 물들어 가네요. 나무 많네, 여기. 그거는 여사님 모르는 게요. 이거를. 네. 미리미리 해서 이렇게 말려놓지 않으면. 근데 뭐 눈 오고 비 오면 또 젖잖아. 그래도 말라요. 그래도 말라? 위에다 뭐 안 씌워도 돼? 그렇지. 뭐 씌워야 되잖아. 말라도 겉에 밖에 물이 안 먹는다는 얘기지, 내 말은. 말리면은. 이 배는 갈증날 때 먹으면 시원하다. 바람 부는구나. 아, 시청자님들 오늘 저녁에 모처럼 실시간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아주 매 바빠요. 도깨비 집에 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찍어야 된다, 빨리 와서 이거 삼겹살 구워 먹자. 밥이 얼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여사님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6시에 실방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공지를 떼었으니 빨리 부지런히 장작을 폐슈. 나무꾼 굴핏집 어르신은 또 언제 가서 장작해줘? 요번에 우리 가기로 했어? 아우가 올라와서 나무 좀 해준다던데. 아, 누가 같이 가신대? 네, 그 지인들하고. 아, 그러면 됐네. 혼자 못해요, 그 나무. 아니, 혼자 어떻게 해, 그걸. 같이 거기 가시는 유튜버님들이 힘을 합쳐야지. 나도 이제 맞아. 기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 솔직한 얘기로. 오늘 고구마 좀 구워 먹어볼까요? 아, 구워 먹어야죠. 큰 거죠, 고구마가. 그 서희 농가. 아, 서희에서 길쭉한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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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살아요, 그. 근데 이거 초점이 막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네요. 아, 그거 그래? 상관없어요. 초점을 잡느라고 그래. 이거 몇 개만 넘어 실시간 끝나요. 그래. 참나무라. 대단하십니다. 웬만한 사람이 여기 금대봉골에서 살기 힘들어. 힘들지. 힘들고 웬만한 강인한 체력 아니면 여기서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건 맞아. 왜냐면 겨울이 춥죠. 또 여름이. 여름은 또 여름은 시원하게 좀 여름은 시원하지. 그나마 여름이 여기가 살만하지. 겨울에는 너무 삭막해 여기. 장작 소리가 좋다. 어? 겨울 되니까 장작 펴는 소리도 좋네. 정감이 가잖아요. 정감이. 여기. 이제 단풍이 지금 물들고 있는데요. 이제 늦겨울 다다음 주나 돼야 되나? 여기가 완전히 황금빛이 돼서 너무 멋있어 여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웅크리다 이게. 왜 덧보길라 그래? 그냥 놓지? 물이 안 붙어요. 이게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불이 잘 안 붙는다니까. 이걸로 해, 이거 참나무 이거. 몇 분 찍었죠? 와, 9분이에요. 9분이면 몇 분 더 찍어야죠. 세상에 이제 단풍이 이렇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지금. 역시 어느새? 옛날 찌개가 이게 손으로 날르면 이게 한참을 날라야 되거든. 옛날 찌개 나무로 만든 건데 요즘은 신식이잖아. 나무 찌개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또 나무 찌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만들어야 되지. 또 썩는다니까. 이렇게 하면 몇 개 내려가면 고마. 오늘 실방은. 어우, 진짜 추워진다.
저녁 때 되니까 추워져. 여기는 해마다 좀 이따 따야지 하고 막 그래도 못 먹게 되고. 맞아. 다 기름이 그거 막. 금대봉골에 단풍이 내려오네. 금방이 금방. 여기 며칠 있다가 눈 왔다 그러나 이거지 내가. 눈이 아니라 서리 왔다 그러겠지. 아니 아니 눈 와요. 뒤로 몰라. 서리 먼저 내리지 않나? 뒤로. 서리도 전에 눈이 오는 수가 있다니까 여기 진짜. 내가 방송 이제 잘 봐봐. 금방. 뭔 눈은 이른다 이거.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올려나? 그러고 여기는 눈 오면 다 고립돼 있잖아. 고립돼 갖고 그냥 못 나오시잖아. 이거만 사면 오늘 뭐 신상에. 아 오늘 뭐 안 먹어도 되겠다. 배가 불러서. 어 배불러. 그냥 커피에다가 밤이나 까먹어. 고구마나 구워 먹어. 네. 자, 예산이 잠깐 끄고. 저걸 보러 안 나와. 딱 나무꾼이야, 스타일이. 어떻게 나무꾼을 만났는지 몰라. 선녀가 나무꾼이 돼야 되는데, 선녀라고는 할 수가 없지. 나무꾼이 선녀 대접을 해주나? 안 해주지. 선녀가 선녀 같아야지. 아이고. 선녀가 선녀 같아야지. 선녀 같으기는 참. 깡패인데. 하긴 나도 말 조심해야 돼. 사과 형님 방청 못 간다 그랬다 쫑고 먹었다. 말을요 거칠어요. 이 금대목골에서 살아남은 그러니까 이해는 가. 이런 데서 살아남을래니 야생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 신체가 있지. 몸도 야생이고 손을 봐. 억세고 거세고 이 울퉁불퉁 모난 데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 약이 없어? 약이 없어요? 아니. 이거 없으면 말려. 그거는 지금 떼지 말고. 실방을 하려면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방 안에서 그냥 다소곳이 하는 거는 그 편한데 이 오두막 실방은 아 톱이 참 좋아. 오셨다. 그것도 떼려고? 아니 말려야지. 이게 바짝 마르면 빨리 얘기하세요. 자, 빨리 이제 실방할 시간 됐어.
찬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내일은 추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 봐, 바람. 이런 날 그 오두막에 물 떼면서 이걸로 실망을 써야 되겠다. 썸네일로. 자, 여러분 여기서 뵙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